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 여러분, 미스터 스네이크 웨이브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업에 충실하느라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고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용예술계열 박재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죠? 그래요. 축하해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학, 배울 학자의 내쫓을 혹은 벗어날 방자를 쓰는데 공부에서 벗어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방학 때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고 뭐 공연 준비하고 이러지 말고 제발 방학 때 좀 놀아요. 알바도 하지 말고 좀 놀러가. 제발 뭐 국내 어디도 가도 되고 집에도 좀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좀 사귀고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제발 방학 때 노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두 달, 세 달 이 휴가를 줄일 때는 대학교 때밖에 없습니다. 2년제는 여름, 겨울, 여름 방학 3번 있고 4년제는 7번 있겠죠? 다시는 그런 휴가 없어요. 아시겠죠? 방학 재밌게 노시고 학교에서 나랑 마주치면 일단 도망가세요. 나 가만 안 둡니다. 재밌게 노세요. 방학 잘 보내 얘들아.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양승아 교수입니다. 무용이론 저는 전공하고 있는데요. 전공하다 보니까 댄서들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골고루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조금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개강하면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아츠 댄스 아카데미 단장 그리고 팝핑팀 비트박스 그리고 이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스트릿 댄스 전공 전임 교수로 있는 김주성 댄서네임 제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인데 재학생 친구들은 여름방학 신나게 재밌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2학기 때부터 본격적인 입시 시즌이기 때문에 더워도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더비의 신민정 바핀 MJ입니다. 네,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춤출 수 있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재밌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이 팀 TG 브레이커스의 비보이 비스트 전경배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놀러 많이 다닐 텐데 놀러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장난들을 많이 치고 막 많이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놀러 가셔가지고 너무 위험한 장난치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하셔서 연습 많이 하셔서 그 다음 학교에서 좋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생 여러분 파이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파이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스트릿댄스 전공 파이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파이팅입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파이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스트릿 전공 화이팅!